아니 뭐 최근에 운동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 요즘에 채식만 해 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고기 안 먹으면 힘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야 코끼리냐? 한야호! 여러분 저 힙한 걸 지금 굉장히 신나 있어요. 왜냐 오늘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기 때문인데요. 지인의 꿀 팔자 세상에서 가장 유머러스한 감독 장항준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장항 아니 영화 감독 장항준입니다. 라이터 가져갔잖아. 나는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말이 돼. 인생이 고통이 없고 행복만이 가득하다. 요즘 인터넷을 보거나 네. TV를 틀면 다 감독님만 나오시는 거예요.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뭐 비결은 모르겠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말을 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네. 감독님의 이름을 검색하는 걸로. 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이버 검색창에 제 이름을 칩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놈이 날 씹었나. 오늘 감독님과 제가 네. 그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여러분 제가 제18회 서울 환경영화제 에코 프렌즈가 됐습니다. 어떻게 환경영화제의 그 에코 프렌즈가 되신 거예요? 어떻게 사진대로 얘기할까요? 아니면 듣기 좋게 얘기할까요? 아! 여기 이명세 감독님 집행위원장이시죠. 이명세 감독님이 저랑 술 한잔 하시다가 설준아 네가 에코프렌즈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셔가지고 그걸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아니야 너만 충분해! 그러셔가지고 이제 처음에 멱살 잡힌 기분으로 왔다가 또 오게 되니까 확실히 이게 사람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인식이 바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서 좀 우러나오니까. 그러면 에코프렌즈가 되셨으니까 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있겠죠. 홍보 타임! 이 작은 주머니 안에 네. 그 다양한 단어들을 적어서 종이들을 넣어놨어요. 네. 감독님께서 하나 딱 뽑으셔서 나오는 단어를 컨셉으로 딱 삼으셔서 서울환경영화제를 홍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 아유, 이런. 제가 이거 앞에 이제 구성하신 얘기를 듣고 네. 아, 진짜. 아, 이런 건 진짜 별론데 했는데. 자, 사극톤 영화를 통해서 환경 문제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하 저놈들을 눈질 쳐차봐라. 이번 환경영화제의 또 슬로건이 네. 에코볼루션. 무슨 뜻인가요 감독님? 에코와 네. 레볼루션.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환경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유난 떤다고 그랬어요. 뭐 유난 떤다. 왜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인간이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극단적 파멸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이 환경 대전환을 위한 기회다. 라고 그렇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옛날에는 환경하고 경제가 따로 놀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돈 벌어야 되는 기업들이 왜 환경에 맞추느냐? 제가 너무 교수님처럼 얘기를 하나? 이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경제가 발전하는데 환경이 초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핫한 장항준 감독님을 모신 이 자리에서 네네. 환경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빼놓을 수 없겠죠. 네네. 감독님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환경 영화는 어떤 건가요? 아 많이들 잘 아시는 작품이고 제15회 서울환경영화제에 상영됐던 작품이기도 하고 네. 깐느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았던 그리고 한국 작품으로는 최초로 이 넷플릭스에 방영이 돼가지고 큰 인기를 끌었던 바로 그 영화 네. 옥자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 옥자를 봤을 때 하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슈퍼 돼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돼지죠, 돼지. 인간들이 네. 이 돼지들을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갖고 네. 슈퍼 돼지를 만들었는데 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먹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거의 매일 드시잖아요. 항상 반찬에 올라와 있고 회식을 해도 고기를 먹고 맞아.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왜 이게 환경과 직결되어 있느냐? 이 돼지, 소 얘네들이 해내는 그러니까 배설물 네.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량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환경을 위협하고 있고요. 소 한 마리가 네. 하루에 이 뿜는 메탄가스의 양이 소형 자동차 1년 배출량하고 똑같습니다. 한 마리가 하루에
그 좋지 않은 환경들에서 생산되는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 지구를 위협하고 있게 되는 거죠. 동물도 그래도 생명인데 네네. 애초에 기르는 이유가 먹기 위한 이유라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근데 이제 먹어야죠. 고기 먹긴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저도 뭐 그저께 삼겹살 했습니다만 고기를 가끔 해야 됩니다. 가끔. 그 옥자 영화 초반부를 보면 네. 그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한 미자를 네네. 그 옥자가 구해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옥자가 분명히 똑똑한 아이고 미자랑 교감을 할 정도로 감정을 그렇죠. 느끼는 아이인데 이제 제일 똑똑하다고 우리가 아는 강아지 개가 이제 진돗개. 네. 예, 이 돼지가 진돗개보다 IQ가 높다 그럽니다. 예예. 예.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맨 뒷판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돼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뭐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 봉준호 감독이 이 옥자한테 이런 억울한 이미지를 만들기를 바랬대요. 덩치는 크지만 뭐 가련하고 억울한 옥자 그 불쌍했던 점을 딱 생각해보면 옥자가 살아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살을 그대로 빼가지고 네네. 맛을 평가하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감독님 이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도축장, 네. 도축장을 많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과정들을 보고 막 이랬다 그래요. 그래서 네. 작년에서 쓰였던 기구가 실제로 이제 소품이 아니고 뭐 실제 업계에서 쓰는 물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찔렀다가 빼면 고기가 튀어나오고. 저희 영화인들 중에서도 이제 비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분은 제가 선배님을 뵀는데 그 선배님이 네. 얼굴이 되게 좋아지신 거예요. 네. 살도 좀 빠지시고 그래서. 네. 아니 뭐 최근에 운동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 요즘에 채식만 해 뭐 그러시더라고. 아니 고기 안 먹으면 힘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야 코끼리는? 그러니까 그래요. 맞아. 아니 코끼리라고 서는 야 너도 건강을 생각하면 앞으로 이제 고기는 먹지 마. 그리고 야 잠깐 나가서 담배 좀 피고 자.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기관하시는 분이 문제는 이제 뭐 고기를 뭐 먹는 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 공장식 축산 요게 문제예요. 지금 같은 상태로 이제 축산으로 계속 유지하면 말이죠. 이 물과 곡물 그리고 메탄가스 이런 폐수 때문에 환경 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정말 맛있잖아요. 아 고기 맛있죠. 우리가 고기 맛을 봐서 네. 이제 이거를 쉽게 꺼낼 수가 없는데 그 옛날 말로 그 중이 고기 맛을 보면은 저를 떠난다 그런 말이 옛날에 그런 실제로 많이 있긴 했는데 그만큼 고기가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고기를 이제 딱 끊는다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아주 육식을 좋아하면 두 번 이런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노후에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님 네. 생각해보면 옥자는 아무래도 이미 유명하신 봉준호 네. 감독님 작품이다 보니까 네, 네, 네. 개봉 전부터 이슈가 됐던 작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옥자 이외에 다른 환경 문제를 다룬 영화들은 사실상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 영화 그러면 재미없다. 실제로 그렇게 재미있는 영화들이 많지 않아요. 네. 우리끼리 얘기지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재미면에서는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려들어가게 되는 그런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충격적이기도 하고 환경영화가 재미없다는 편견 네. 이번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좀 와장창 네. 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제18회 서울환경영화제에서 감독님께서 뭐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재밌을 만한 영화가 있다면 딱 한 편만 한 편? 네 추천해주세요. 네, 한 편. 패스트 패션이라는 네, 영화가 네. 있는데 패션이 빠르다는 건 무슨 옷을 빨리 갈아입는다는 얘기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브랜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디자인으로 자기만의 옷을 만들어낼 시간이 없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네, 왜냐면 계속 대량 생산을 해서 계속 깔기 때문에 지금 입고 계신 옷들이 사실은 다 패스트 패션입니다. 청바지 한 장을 만들어내는데 물 1만 리터가 소비된다고 해요. 이 영화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이 패션 산업에서 환경과 자연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트렌드 세터가 되기 위해서는 1만 리터 소비하는 청바지, 옷 이런 거 막 사드리는 거보다 내 방에서 맛있는 거 차려놓고 서울환경영화제 딱 틀어놓고 보는 거 그게 진정한 힙환경 트렌드에 탑승하는 거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옷을 입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감독님 보내드리기 아쉽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네. 제18회 서울환경영화제를 언제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네, 홍보를 해야죠. 예. 제18회 서울환경영화제가 6월 3일부터 9일까지 총 65편의 상영작이 온오프 라인으로 이제 상영이 될 거예요. 궁금하시면 검색창에 서울환경영화제를 검색해 보시면 쫙 나옵니다.
피니쉬.